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스튜입니다. 2022년 9월 30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에 새로운 4개 지역이 생겼다며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합병을 선언하고 관련 조약을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와의 합병 조약 서명을 앞둔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과 동시에 서방세계는 민주주의를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새로 합병하는 곳은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주 등 4개 지역입니다. 이들 점령지 면적은 약 9만 제곱킬로미터로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15% 정도이자 포르투갈 전체와 맞먹습니다. 이들 4개 지역은 지난 23일에서 27일간 닷새간의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별 87에서 99% 찬성률로 러시아와의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주민투표를 통한 점령지의 합병 요청에 대해 유엔 헌장에 보장된 자결권에 따른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 주민의 뜻이 분명해진 만큼 연방의회가 이들의 합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소련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고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세계는 주민투표를 가짜투표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개최되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점령지 합병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준비되어 있었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유엔 총회 결의안을 대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만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향후 72시간 이내에 리만을 완전 포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계속 포위함에 따라 리만 주변에서 계속 철수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지속된 압박으로 인하여 얀피엘 지역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탈환되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은 아직 리만에서 토르스케까지 이어지는 도로 하나를 계속 통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리만 인근에 있는 러시아군 진지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병력을 리만에 투입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리만에 있는 병력들이 모두 없어지게 되면 루안스크는 무주공산입니다. 그렇게 루안스크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와 동시에 루안스크 주에 있는 러시아군 목표물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하이마르스를 통하여 통신시설을 파괴시켰고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던 알체프스크 근처의 아스팔트 공장도 파괴시켰습니다. 헤르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헤르손 내에 민간인을 퇴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지속적으로 다리를 복구시키기 위해 자재와 장비들을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으로 헤르손에 대한 주요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병참선, 진지, 탄약고를 공격했습니다. 산발적인 교전이 있었습니다만 그리 큰 전투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포격, 공습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란산 무인기가 사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